소율은 2023년을 맞아 다이어트를 결심했지만 다리를 다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고 한다. 원래 새끼를 잘 먹고 운동을 하는 게 소율의 이전 다이어트 방식이었다면 저탄고지 다이어트를 도전하게 되었다고 한다. 다쳐서 밖에 못 나가서 우울할 것 같은데 전형적인 다이어트 식단 고구마와 닭가슴살만 먹으면 더 우울할 것 같았다고 한다. 저탄고지는 당과 탄수화물을 빼고는 다양한 메뉴와 술까지 마실 수 있어서 좋았다고 한다. 결국 두 달 만에 8kg가 감량되었다고 한다. 게다가 체지방량은 줄고 근육량은 늘었다고 한다. 참고로 저탄고지 다이어트를 추천하는 사람들은 탄수화물 중독자들, 급하게 감량해야 하는 사람들, 죽어도 운동이 싫은 사람들이라고 한다. 소유의 저탄고지 방법과 자세한 식단에 대해 알아보자. 아침으로는 주로 스크램블 에그, 베이컨, 스트링치즈와 아보카도 반 개와 고수를 추가해서 먹었다고 한다. 그리고 요리할 때는 기버터와 올리브유를 팍팍 넣어 조리를 했다고 밝혔다. 점심, 저녁은 주로 다양한 단백질 위주로 먹었다고 한다. 닭고기, 돼지고기, 소고기, 생선 등 고기 위주로 식사를 했다고. 다만 일반적인 다이어트 식단과 달리 지방이 많은 고기를 먹었다고 한다. 예를 들면 닭가슴살이 아닌 닭다리살을 고른다거나 삼겹살을 먹는 등 맛있는 부위를 골랐다고 밝혔다. 그 외 추천 메뉴로 고기 가득 넣은 미역국, 배달시킨 닭발에 치즈나 올리브유 추가해서 먹기, 시판용 고사리 해장국, 도가니탕, 그릭 요거트에 블루베리와 그래놀라 추가해서 먹기 등이 있다. 매끼 지방이 가득하게 먹고 탄수화물 섭취는 극도로 제한했다. 밥과 면, 빵은 절대 먹지 않았고 사먹는 샐러드에 들어있는 콘 옥수수를 일일이 골라내고 먹을 정도로 탄수화물을 제한했다고 한다. 술은 당류가 없는 세로 소주나 위스키 종류로 하이볼을 만들어 먹었다고 한다. 대신 안주는 먹으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안주를 먹게 되면 당 종류는 피하고 방건조 오징어, 계란찜, 계란말이 등을 먹으라고 추천했다. 저탄고지 다이어트를 시작하고 나서 처음에는 탄수화물을 끊으면 무기력해진다고 한다. 밥순이인 자신에게는 일주일 정도 지옥 같았다고 하니 소유는 아마 탄수화물 중독자였던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런데 밥을 안 먹다 보니 오히려 먹는 양이 자연스럽게 줄어든다고 한다. 하루 3끼 먹다가 2끼를 먹게 되었다고 한다. 10시쯤 아점을 먹고 오후 6, 7시쯤 저녁 식사를 먹는다며 그러면 15시간에서 17시간 정도의 공복 시간을 유지하게 된다고 한다. 공복 시간이 길면 다이어트가 훨씬 효과적이라고 말했다. 저탄고지 하면서 물을 많이 먹게 된 것도 비결 중에 하나라며 첫끼 전에 오전에 500ml 먹고 식사를 하면 섭취량도 조절된다고 한다. 소유는 발목 부상이라서 운동을 할 수 없었지만 좀 있으셔서 상체 위주로 운동을 하게 되었다고 한다. 유산소는 거의 못했지만 그나마 발목에 영향이 안 가도록 사이클을 탔다고 한다. 그리고 웨이트도 고중량 저반복 루틴에서 저중량 고반복 루틴으로 바뀌었다. 저탄고지의 장단점을 보고 필요한 사람은 따라해도 좋을 것 같다. 소유가 저탄고지를 하면서 내돈내산으로 사먹은 제품들은 댓글 링크 참고하기 바란다.